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독학 채널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훈이고요. 지금부터 2025학년도 고3 5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1단원 내용이죠. 그래서 배 쪽은 푸른색, 등 쪽은 은혜색을 띄어서 천적에게 잘 발견되지 않은 적응과 진화에 대한 내용. 따라서 정답은 5번이죠. 사막여우, 북극여우,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길을 가져서 열을 방출함으로써 환경에 적응한 결과. 따라서 정답은 5번. 요거는 생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물질 대사. 얘는 유전. 4번은 발생, 생장이죠. 자, 어쨌든 정답은 적응 진화 5번. 자, 2번 문제. 영양소를 흡수하는 소화계. 여기는 배설계, 나머지 하나 호흡계가 되겠네요. 기억 맞는 보기. 니은. 자, 여기서 흡수한 영양소를 다해서 기관계에서는 세포호흡이 발생하죠. 기관계에서 세포호흡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분이 필요하다. 맞는 내용.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 호흡계. 이산화탄소 몸 밖으로 배출. 맞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님 디귿 5번. 3번 문제. 자, 무릎반사 중추인 기억은 척수죠. 척수. 그래서 기억은 B가 될 것이고, 동공반사 중추는 중간뇌. 그래서 중뇌 A가 된다. 자, 기억은 B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중간 내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이론의 신경세포체가 있는 게 아니죠. 척수에 있죠.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둘 다 뇌줄기 틀렸죠. 뇌줄기는 중뇌, 뇌교, 연수 세 개가 뇌줄기. 모두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 4번 문제. 자, 지원 MS기. 전부 다 뉴클레오솜이 있고, 그 다음에 핵막이 소실되는 거는 분열기,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 S기, 여기는 G1기가 되겠네요. 자, 얘는 동그라미 틀렸고요. 체세포 분열에서 염색 분체 분리 일어나고, 그 다음에 1, 3 둘 다 모두 간기 맞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4번. 5번 문제. 자, 다당류가 단당류가 되는 이화작용. 둘 다 물질 대사라고 했죠. 물질 대사 이런 효소가 사용되는 거 맞는 내용이고, 포도당이 세포에 사용이 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형성되죠. 암모니아는 아미노산이 세포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이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니은 4번. 6번 문제. 자,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자, 간단해요. 정상인은 당뇨병 환자보다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낮은 니은이 정상인이 될 것이고, A, 얘가 환자 B다. 그래서 기억은 환자 B 맞고요. 인슐린의 기능 두 번째, 세포의 포도당 흡수 촉진 맞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 촉진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정상인의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운동을 시작하면 할수록 글루카곤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글루카곤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포도당의 생성량이 운동 시작 시점보다 T1에서 더 많겠네요. 운동 시작 시점일 때가 많다. 틀렸죠. 정답은 기억니은 3번. 7번 문제. 혈장산투압은 언제 낮아질까요? 물을 마셨을 때 낮아지죠. 혈액 농도는 물을 마시면 낮아진다. 그 다음에 소금물을 마시면은 증가하겠네요. 기억은 물이고요.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T1, T2. 물을 마시면은 물이 많아졌으니까 수분 재흡수를 억제해야겠네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감소한다. T1일 때가 더 많다. 따라서 낮다. 틀렸고요. 오줌 생성량은 소금물을 마셨을 때가 내 혈액의 농도가 진해졌으니까 오줌 생성량이 감소하겠네요. T2, T3 비교해보면 T2일 때가 많다. 맞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물 마셨을 때 오줌량이랑 소금물 마셨을 때 오줌량, 물 마셨을 때가 더 많겠죠. 정답은 디귿 2번. 8번 문제. 자, 병원체 이름 바이러스인 거는 독감이고요. 모기맥에 전염되는 거는 말라리아. 간은 독감 맞고. 자, 둘 다 핵산 전부 다 가지죠. 사실 모든 병원체 프라이온 빼고 다 핵산 가지고요.
항생제 유용된다. 세균에 의한 질병. 맞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디귿 5번. 9번 문제. 자, 관찰을 한 다음에 생각했다. 가설을 세웠죠. 그래서 평균 기온보다 온도가 높으면 곤충을 유리한 물질의 방출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맨 뒤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높으면 방출량이 감소한다는 결론, 가설과 결론이 일치하죠. 그래서 방출량이 감소한 여기가 온도가 높은 거고, 그다음 여기는 온도가 같은 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 잠정적인 결론, 가설이죠. 맞는 내용. A는 평균보다 온도가 높음이 아니라 같음. 실험을 했기 때문에 연열수소 탐구 방법 이용됐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10번 문제. 자, 문제에서 힌트가 T1일 때 니은은 2D, 디귿은 3D라고 알려줬고 A대도 1.6이라고 알려줬네요. T1, T2 관계없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A대는 2 니은 더하기 기억이죠. 그래서 2 니은 더하기 기억은 1.6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1일 때 기억 더하기 디귿이 1.4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니은 디귿 둘 다 D에 대한 식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 기억을 여기다 대입시켜 볼게요. 그래서 기억은 1.6-2 니은이 되고, 얘를 여기다 대입시키면은 1.6-2 니은 플러스 디귿은 1.4가 되네요. 그럼 디귿이 니은이 2D니까 1.6-4D 더하기 3D는 1.4가 될 것이고, 넘어가고 얘 두 개 더한 다음에 넘기면은 0.2는 D가 되네요. D. 그래서 자, 그래서 T1일 때 기억 니은 디귿 X의 길이 D, 니은은 0.4가 될 것이고 디귿은 0.6이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대를 알기 때문에 기억 0.4 대입해주면 기억은 0.8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X의 길이가 니은 더하기 디귿 1이네요. 1. 그래서 곱하기 2 해주면 2가 될 것이고, 거기다 더하면은 기억 더하면 0.8. 0.8을 더하면은 X의 길이. 그래서 2 더하기 0.8, 2.8이다. X의 길이가 2.6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억이 X랑 같은 변화로 감소하니까 0.2가 줄어들었으니까 얘도 0.2가 줄어들어서 0.6이 될 것이고, 니은은 수축할 때 증가하죠. 0.1이 증가해서 0.5가 되고, 여기는 0.5. 이렇게 해서 다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기억 더하기 디귿은 기억 더하기 디귿 T2일 때 1.1이네요. 맞고, H대는 T1일 때가 H대 기억 T1일 때가 0.2 더 길다. 맞고요. 그 다음에 T1일 때 G1에서 G2 방향으로 거리가 1.9인 지점. 자, 기억 0.8 니은 디귿. 자, 여기 0.6 0.4. 그 다음에 다시 0.4니까. 자, 거리가 1.9인 지점. 여기까지가 1.8, 1.9인 지점. 여기 있겠네요, 여기. 디귿에서, 보기 디귿에서 말하는 부분이 여기 있다. 따라서 기억에 대한 나 틀렸죠? 기억이 아니라 니은. 땡.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11번 문제. 자, 문제에서 2연1독이죠. 2연1독 둘 다 상염색체고. 그래서 자, 보니까 이제 P와 Q의 세포를 알아야 되는데, 라지 비스무리 B, 라지 비스무리 두 개 다 있죠. EN. EN이 될 것이고. 근데 얘는 스몰 D가 없죠. 1에서. EN 스몰 D가 없는데 얘는 스몰 D가 있다. 그러니까 1과 3은 얘는 2에서 만들어진 세포가 아니라는 거지, 1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은 개체. 문제에서 P라고 했으니까 P가 두 명이라 했으니까 얘가 P, P. 얘가 Q. 남자, 여자, 남자. 얘는 유전자 있다 없으니까 N세포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P의 유전자형은 다 상염색체니까 안심하고 쓰면 되죠. AA, BB, DB.
D. Q의 유전자형은 AA, BB, D. D가 될 것이고, 자,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가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에서 유전자형은 최대 4가지래요, 4가지. 자녀의 유전자형이, 가나다 유전자형이 4가지가 된다. 자, 여기서 일단은 2형 1독이니까 하나가 독립이라는 건데, 만약에 B가 독립이라고 해봅시다. 왜냐면 여기 2형 조합이기 때문에 얘가 독립이라면은 BB, BB 교배하면은 자손의 유전자형이 BB, BB, 스몰 B, 스몰 B로 어때요? 3가지가 나오죠, 3가지. 3 곱하기 뭘 하든 간에 절대로 4가지가 나올 수 없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B는 독립이 아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B는 독립이 될 수 없고, 그래서 A랑 B가 연관이든지 B랑 D가 연관이 되겠죠. A랑 B가 연관이든지 아니면은 B랑 D가 연관이다. 그래서 얘부터 가볼게요. A랑 B가 연관이라고 해봅시다. A랑 B가. 그러면 P에서는 AA, BB, D, D, Q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때 유전자형 여기 몇 가지? 라지 D, 스몰 D, 라지 D, 라지 D 두 가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만나면은 AA, BB 이렇게 만나면은 AA, B, B 자, 이렇게 만나면은 AA, BB 한 번 더 만나게 되면은 AA, B, B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없다. 총 여섯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3 곱하기 2 해가지고 여섯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A, B 연관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BD 연관이었다라고 하면은 써볼게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2형 조합, 둘 다 2형 조합이기 때문에 상인 또는 상반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힌트가 이렇게 1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BD가 연관이기 때문에 BD 보니까 N세포에서 라지 B, 스몰 B가, 스몰 D가 있다라는 거는 상반 연관이라는 거죠. 따라서 P는 라지 B, 스몰 D, 스몰 B, 라지 D,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 Q는 하나 동형 조합이니까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라지 E, 라지 A. 자, 그래서 교배하게 되면 얘는 유전자 형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오고, 라지 A, 스몰 A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얘는 다 써주면 BBDD 이렇게 만나면은 BBDD 그 다음에 BBDD 그리고 B 라지 B 스몰 B 그쵸 라지 D 스몰 D 그 다음에 여기는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다시 한번 만나면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가 나옴으로써 유전자형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별로 할까요? 넷,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네 가지. 따라서 유전자형 네 가지 만족한다. 따라서 BD 연관이었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1에서 B와 D는 모두 5번 염색체 있다. 맞죠? 2는 P의 세포이다. 틀렸죠? Q의 세포. 자손에서 적어도 두 가지 형질의 유전자형을 2형 조합으로 가질 확률. 자, 얘는 반드시 2형 조합만 나오죠. 적어도 두 가지가 되려면 여기서 결정돼야 된다. 그래서 넷 중에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 2형 조합, 동형 두 개 만나면 되겠죠. 얘 동형 두 개. 그래서 하나, 둘, 하나, 하나.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2형 조합으로 가질 확률은 넷 중에 세 개니까 4분의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역디귿 4번. 12번. 자, 먼저 문제에서 기억관이 정해야 되는데 얘가 더 멀리 있죠. 그러니까 요 기억이 더 오른쪽에 있는 값. 어떤 값?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플러스 30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A, B 같은 지점에서의 막전이가 A가 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더 빨리 도달했다라는 거고, 따라서 A가 더 빨리 D2에 도달하려면 시냅스가 없어야겠죠. 그러므로 A에는 시냅스가 없고 여기 B에 시냅스가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시냅스는 나에 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이동시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시간 할 수 있다. 자, 80이 등장하려면은 막점이 변환 시간이 3일 때, 그래서 이동시간이 2가 되겠네요. 이동시간이 2. 그래서 여기까지 2ms. 그 다음 30이 나오려면은 5는 3 플러스 2 플러스 30이죠. 따라서 이동시간이 3이네요. 3. 시냅스가 있으니까 이동시간이 1 늘었네요. 3ms. 그 다음에 여기서 30이 나왔다는 거는 80에서 30. 막점이 변환 시간이 1 줄어들었으니까 이동시간이 3. 그래서 80과 30이 등장한 시간차가 1.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ms가 걸렸다. 라는 거.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푸냐? 거리가 모르는데 S는 VT죠. 이때 속도가 같단 말이에요. 속도가 같으니까 결국 시간은 거리와 시간은 비례한다. 그러므로 이동한 시간이 즉 거리가 되겠죠. 거리랑 비례한다. 그래서 0에서 A까지 가는데 2ms, 0에서 B까지 가는데 3ms가 걸렸으니까 b분의 a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다. 자, 다음 이제 디귿 풀 건데 잘 봐. 여기 d4에서 마이너스 10이 등장했는데 이 마이너스 10은 둘 다 가능하죠. 그런데 d3가 더 자극점에서 가깝기 때문에 d4는 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자극점에서 가까울수록 오른쪽에 있는 값의 막전이, 그래서 마이너스 10은 더 왼쪽에 있는 탈분극의 10이 되겠죠. 탈분극의 10.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t 시간이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등장한 거는 총 시간이 5일 때 A에서 2 더하기 1 더하기 t 더하기 t 막 A.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0 탈분극인 상황.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가가 6일 때 B의 D4에서 재분기 일어나는가 확인하려면 여기서 막점이 구하면 되죠. 시냅스가 여기 있고 여기 시냅스가 없으니까 똑같이 이동시간은 1ms. 여기도 똑같이 여기 T라고, 이동시간 T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T가 될 것이고, 자, 그럼 6일 때 T, B의 D4에서의 막전이 3 더하기 1 더하기 T 더하기 T 막 B. 자, T 더하기 T 막 A는 얼마죠? 요거 넘기면은 2ms가 되죠. 3 넘어가니까 5에서 3 빼면 2ms. 여기도 얘네 두 개 얘 남겨놓고 얘네 두 개를 넘기면 6 빼기 4, 따라서 얘도 2ms.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지금 여기서 T는 똑같고 2ms 똑같죠? 그러니까 T 막 A랑 T 막 B가 똑같게 되므로 6일 때는 여기서도 어떤 값?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0 탈분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이 막전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재분극이 아니라 탈분극이죠. 정답은 기억 1번. 13번 문제. 자, 백신 후보물질 기억을 주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항체 농도가 변화했어요. 그래서 기억세포 그리고 나머지 주사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요거 T1일 때. 지금 T1일 때는 처음에 들어온 요 백신에 대한 항체 농도가 0이 됐죠. 0이 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4번의 생쥐가 죽었다는 거예요.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요 혈청을 채취했기 때문에, 혈장을 채취했기 때문에 항체가 없으니까 피가 들어와서 죽었다는 거. 만약 여기서 채취했다면은 항체가 있으니까 얘가 살았겠죠. 어쨌든 죽었다라는 거고. 그럼 얘는 왜 살았냐? 얘는 백신
후보물질 주사했으니까 살았죠. 백신 후보물질 주사했으니까 살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기억. 기억은 다의 1에서 항원으로 작용하였다. 항원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항체 농도가 증가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구간 A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 자, 체액성 면역 반응 다른 쉬운 말로 체액성 면역 반응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항체 생성 있죠. 항체를 생성하는 작용이 체액성 면역 반응 중에 일어나므로 체액성 면역 반응을 항체 생성으로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가 생성됐으니까 맞고요. 라의 5에서 형질이 기억으로 분화하였다. 그래서 기억세포랑 병원체 넣어줬는데 얘가 살았다는 거는 기억이 형질로 분화해서, 형질이 기억으로 분화하는 건 아니죠. 기억이 형질로 분화해서 항체를 생성해서 살았다는 거고 절대로 형질은 기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류는 3번. 14번 문제. 자, 두 대리 유전자의 DNA 상장을 더했는데 얘네들이 상염색체 있다고 쳐봅시다. 상염색체. 그럼 유전자가 AA나 AA거나 G1에서는 2죠, 2. M1에서는 4, 4. M2에서는 2.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유전자형이 요거든 요거든 라지 A 더하기 스몰 A의 값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A가 있든 스몰 A가 있든 M2에서 2가 될 거고 생식은 1이 되겠죠, 1. 그래서 문제에서 긴 ED가 1, 2, 4라고 했으니까 긴 ED 1, 2, 4가 다 들어있는 요거는 다 상염색체 유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염색체 유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자도 X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게 X염색체 유전자라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겠죠. 여자는 X든 상이든 똑같이 M1, M2 생식에서 M1, M2 생식에서 4, 2, 1의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얘는 4, 2, 1이 다 없죠. 왜 이렇게 있냐? 상염색체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다? 여자가 아니라 수컷의 세포 분열 과정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염색체 유전자를 해봤어요. X염색체 유전자. 그러면은 AY가 되죠. AY. 그래서 지원에서는 1, 여기는 2. 자, 이때 유전자가 여기 X염색체가 있으면은 2고 없으면 0, 생식은 1, 0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0이 안 났죠, 0. 기니디가 0이 안 났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 따라서 상엽체는 4, 2, 1, 그 다음에 성엽체는 2, 2, 1이 될 텐데 2, 0, 0 또는 2, 2, 1이 될 텐데 0이 없으니까 2, 2, 1. 그래서 같은 기억, 얘가 2, 2, 니은이 1, 1, 2, 4가 되고 그래서 단은 1번 세포, 2가 되는 얘는 2번 세포, 얘는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두 유전자의 합에 대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에 대한 그 결과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금방 문제를 풀었을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2이다, 맞고요. 나는 3, 틀렸고. 자, 다, 다는 1번이고 헷갈리니까 이제 문제 풀다가 이런 거 가끔 틀린 학생이 많은데 직접 써놓으면 안 헷갈려요. 그래서 실전에서도 뭐 얼마 안 걸리잖아요. 1초면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가 뭔지 가가 뭔지 쓰는 식으로 천천히 잘 연습을 하고. 자, 그래서 1 M1세포의 염색체 수는 46개가 될 거고요. 가 M2세포 염색 분체, M2세포의 염색체는 23개인데 분체는 복제해서 2개죠. 그래서 1이죠. 정답은 기억 1번. 15번 문제. 자, 엄마 아빠 자녀의 가계도 표 가계도 문제인데 그냥 가계도 그리는 게 더 헷갈리지 않고 편해요. 그래서 자녀 3명이니까 가계도 그리고. 자, 아빠는 유전자를 RR, H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있죠. 근데 이때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어떤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문제에서 H, H, T, T, R, R이 태어날 확률이 8분의 1이에요. 그럼 엄마는 반드시 스몰 R을 갖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에서 다인자 유전자, 요거. 자, 요게 다인자 유전자예요, 다인자. 얘가 나이고, 다인자 유전자가 대문자가 3개 있대요. 4개 중에 3개. 근데 이미 하나가 나왔죠.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이미 한 개 스몰하게 나왔으니까 엄마가 대문자를 세 개 가지려면은 전부 다 이렇게 가져야 한다 라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자녀가 나왔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벌써 스몰할 스몰할 가지려면 엄마 아빠에서 스몰할 스몰할 나올 확률 4분의 1, 여기서는 확률이 2분의 1이 돼야지 요게 나온다라는 거. 따라서 지금 여기 엄마의 아빠 H와 라지 T, 요거 아빠 가지고 있죠. 아빠는 라지 H 스몰 T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아빠가 준 거고 요거는 엄마가 준 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엄마는 스몰 T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아빠가 둘 중에 요거를 줄 확률, 요거 줄 확률 2분의 1, 여기서 스몰한 스몰 나올 확률 4분의 1. 그럼 이제 엄마가 요거 줄 확률이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죠, 1. 아빠가 요걸 줄 확률이 둘 중에 요거니까 2분의 1. 요거는 스몰한 스몰할 4분의 1. 2분의 1, 2분의 4분의 1. 그럼 요게 엄마가 요걸 줄 확률이 1이 된다는 거는 엄마는 이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 동형접합으로. 그래서 엄마는 유전자형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이제 다 풀렸어요. 그래서 엄마에서 나가 발현이 됐기 때문에 문제에서 T에 대한 우열도 알려주죠. T가 열성이다. 나가 발현됐다. 그리고 다 지금 다 상염 색채니까 나가 열성이 되겠네요. 스몰 T 스몰 T인데 발현이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돌연변이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아빠에서만 돌연변이 아니었죠. 아빠에서만. 그럼 엄마한테는 돌연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는 요거를 반드시 세 명의 자손들한테 정상적으로 물려주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상을 찾아야 되는데, 1, 2, 3. 자, 나 발현됨, 발현 안됨, 발현 안됨. 그래서 발현이 되려면 얘는 스몰 T 이어야 되고, 물론 하나만 있어도 되고, 문제에서 결실이니까. 그쵸? 얘는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발현이 안 됐대요. 발현이 안 되려면은 라지 T가 있어야겠죠. 얘도 발현이 안 됐대요. 라지 T가 있어야겠죠. 자, 이 문제가 결실이라는 거에 집중하면은 결실은 사라지는 건데, 발현이 안 되려면은 반드시 라지 T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얘는 스몰 T 이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쵸? 그래서 놔둔 다음에 얘네들이 라지 T를 가지려면은 반드시 아빠한테 라지 H, 라지 T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쓰고 봤더니 자녀 3은 다인자 가형질에 대한 대문자가 한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얘는 두 개. 말이 안 되죠? 발현이 안 되려면 반드시 요걸 받아야 되는데, 아빠한테서 요거밖에 없는데, 받았는데 라지 T가 한 개다. 말이 안 되죠? 아, 그래서 얘가 돌연변이 자손 3번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요게 결실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빠가 이걸 줄 때 결실된 H가 결실된 유전자를 주면은 얘는 이렇게 해서 H 한 개만 갔는데 발현이 안 될 것이고, 한 개만 가지려면은 스몰할 스몰할. 자, 결실. 그 다음, 자, 얘는 두 개 만족했죠. 두 개 만족했으니까 스몰할 스몰할 발현 안 됨. 그 다음, 자, 얘는 세 개 발현됨. 발현되려면은 스몰 T가 와야 되니까 스몰 H 스몰 T. 대문자 세 개 되려면 라지 R 라지 R. 이렇게 해서 문제가 완성이 되네요. 자, 기억. 나는 우성 틀렸고요. H 결실 맞고, 자녀 2는 라지 R 없죠. 땡. 정답은 2번. 16번 문제. 자, P가 남자, 그 다음에 Q가 암컷이래요. 가볼게요. 자, 상대량 4E, M1, EN. 그럼 대리 유전자, 디귿, 리을 안 되죠. 니은, 디귿 또는 기역, 디귿인데, 그림을 잘 보니까 기역, 디귿, 다른 염색체, 대립이 안 되죠. 그러므로 니은과 디귿이 대립 유전자 관계이다. 이렇게 쓰고 봤더니 니은 디귿 합이 4, 기역률 합이 2, 합이 절반 관계 세 가지. EN 남자 상성. 그래서 EN, 얘는 남자니까 P, 합이 큰 게 상, 합이 작은 게 2인 거 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얘 대립인데 두 개 다른 거 갖고 있죠. 얘는 동형접합으로 갖고 있는데 얘는 다른 두 개 갖고 있으니까 EN 세포이면서 G1이고, 얘가 Q
여자가 되겠네요. 암컷. 자, 성립식 유전자가 아직 X인지 Y인지는, 아이고, 모르는 상황. X인지 Y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얘네 둘을 결정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염색체가 복제가 안 됐고, 한 개만 있으니까, 생식 세포이다. 그래서 얘네 둘이 생식이 되면서 N이 되고요. 자, 잘 보니까, 여기서, 얘 ENA 없는데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다른 세포, 다른 개체의 세포. 따라서 Q의 세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QENA 없는데, 여기 있죠. 얘는 P가 된다. Q는 암컷. 암컷이 갖고 있는 성염색체 유전자. 그래서 X 염색체 유전자가 되면서 얘는 X 염색체 두 개 있어야겠죠. 그 다음 Q. 자, 상염색체는 하나 가져야겠죠. 1. 그 다음 생식세포. 남자의 수컷의 생식세포는 상염색체 유전자 동형접합이니까 한 개는 가져야겠죠. 자, 이제 나머지 대리 유전자를 확정시킬 건데, 가와 나가 1과 2 중에 어떤 세포인지를 확정시키면 되는데, 나에서 디귿이 있죠, 디귿. 그럼 둘 중에 디귿이 있는 세포. 1번이 되겠네요. 디귿. 그래서, 나가 1번, 가가 1번이 되고, 디귿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리 유전자, 니은 디귿인데, 여기 B. 라지 B가 있으니까, 리을이 B가 되면서, 여기는 스몰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는, 니은 디귿, 스몰 A를 갖죠. 스몰 A를 갖고 있으니까, 가에서, 가지고 있는 요, 니은이 스몰 A, 얘는 라지 A가 되면서 다 맞아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스몰 B, 그 다음에 디귿은 라지 A가 된다. 자, 기억, 가는 P의 세포이다 맞고요. 4번에 라지 B가 있다. 틀렸죠. 스몰 B만 있네요. 3과 4의 핵상은 동일하다. 둘 다 EN으로 같죠. 따라서 정답은, 죄송해요. 저거. 가는 P의 세포. 잘못 봤어요. 이거. 1번을 잘못 봤는데, 가는 Q의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디귿 2번. 17번 문제. 자, 복잡하네요. 강조 쉬어야겠죠. 상대 밀도의 합은 100이 돼야 되니까, 68, 78, 86이니까 14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식을 세울 건데, 얘를 A로 둬볼게요. 얘를 A로. 그러면은, 다 더한 게 73이니까, 기억 더하기 A는, 자, 73에서 18 빼면은 5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도 식 나오고, 여기도 식 나오죠. 그래서 요거, 기억 더하기 니은. 기억 더하기 니은은, 83에서 38 빼면은 4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한 값은 100이니까, A 더하기 2 니은은 100, 30 빼주면 70. 자, 문자 3개, 식 3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A를 소거해 줄게요. A를. 그래서 A는 55 마이너스 기억. 그래서 55 마이너스 기억 더하기 2, 니은 70이 되고, 마이너스 기억 더하기 2, 니은 15네요. 기억 더하기 니은은 45니까, 더해주면 3, 니은은 60, 니은은 20이 되고, 기억은 25가 된다. 그래서 25, 25, 20, 20, 70, A는 30, 여기는 50, 65, 35가 돼서 다 구해졌네요. 자, 중요시도 그냥 내침이 구해봅시다. 그래서 29, 여기는 49가 되고, 60, 35, 95. C의 상대 밀도는, 상대 밀도는 14 맞고요. A가 출현한 방연구의 수, 상대 빈도 비교해야겠죠. A, D. D가 더 크네요. 그래서 A가 많다. 틀렸고요. 우점종은 B다. 우점종은 D네요. 땡. 정답은 기억 1번. 18번 문제. 자, 개체군은 하나의 종으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실제 생장 곡선은 환경 저항이 항상 작용하죠. 환경 저항은 실제 생장 곡선에서 항상 있다. 그다음 X에 의해 X는 종 A죠. X 종 어떤 종에 의해서 영양염료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끼치는 기역이네요. 니은 틀렸다. 정답은 기역 니은 4번. 19번 문제. 자, 문제에서 나에 대한 형질 우열 알려줬고 간은 우성이다라만. 그래서 D, E, F. 자, 복제리 가계도 풀이법은 복제리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을 다 쓰고 시작하는 게 좀 보기 쉽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 쓰고 시작하면 얼마 안 걸려요. 뭐 10초 안에 다 쓰잖아요. 이렇게 자 풀이 시작해보면 포인트가 뭘까? 바로 FF. F 표현형은 FF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얘네 3명 표현형 다르고 얘네 3명 표현 다른데 문제는 셋 중에 한 명이 FF다 라는 건데 자 5번이 FF라고 해봅시다. FF 그러면 3번과 5번 A 더하기 2가 2가 돼야 되니까 얘가 AA 그럼 우성 유전자 두 개 갖고 있죠. 얘네 둘의 표현형이 같아야 되는데 우성을 하나하나 물려줬을 테니까 근데 둘이 표현형이 다르다 따라서 AA가 되면 안 되고 똑같은 논리로 3번도 FF가 되면은 AA인데 표현이 다르죠. 그러니까 FF가 3번, 5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이 FF가 돼서 5번은 F를 반드시 가지게 되고 그 다음 얘는 D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얘가 D를 물려준 셈이 되는데 둘의 표현이 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5번은 DF가 아니라 EF가 될 것이고 여기는 E를 가졌는데 표현이 얘네 둘 달라야 되니까 D, E가 된다. 5번은 E를 하나 갖고 있네요. 따라서 A 더하기 E가 E가 되려면 라제이 스몰 A가 되면서 뭐가 나오냐? 바로 우열이 나온다. 기역이 가가 우성, 정상이 열성. 그 다음 여기도 E가 있으니까 3번은 라지 스몰 A가 될 것이고 2번 스몰 A, 스몰 A. 자 지금 이거 우열 알았다고 해가지고 상이라고 해서 신나게 얘 스몰 A, 스몰 A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상인지 성인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이 문제가 사실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연관인지 아닌지도 안 알려줬다는 거. 얘네 둘이 연관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천히 문제 주어진 정보를 다 써나가 보면 D, E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각각 D, E를 물려줬다는 거고 그럼 F가 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F, F, F 하나 갖고 여기 F 하나 가지고 있고 자 얘는 라지 A 더하기 라지가 1이니까 FF니까 여기 A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A를 가지고 얘를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고 얘 스몰 A 스몰 A만 갖고 있으니까 얘는 스몰 A를 물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스몰 A 얘는 남자인데 라지 A 갖고 있으니까 발현 스몰 A 스몰 A 이형 접합 남자인데 이형 접합이니까 상유전 얘는 상이고 그럼 얘가 과연 연관인 거 아닌가 요걸 알아내야 돼요. 요거 자 상인 거 알아냈으니까 얘는 스몰 A 스몰 A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A 더하기 2 1 1번 1 만족했죠. 여기는 D 중에서 D가 가야겠네요. D 여기는 EF 자 이렇게 해서 유전자 달아냈고 자 그럼 과연 연관이냐 연관이라면은 AF 여기 AF 자 그럼 AE 얘네들 연관이죠. 그럼 AE가 가야 되는데 AE가 얘한테 가야 되는데 E가 가면 된다 안 된다? D가 있으니까 안 되죠. 따라서 연관 아님 독립이다. 이게 연관이냐 독립이냐에 따라서 확률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함정판 문제 물론 뭐 그냥 생각 없이 독립을 풀어도 맞긴 했어요.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자 기억 맞고요. 1과 4의 나에 대한 유전자형 다르죠. 자 5의 대응성이 태어날 때 가와 나의 표현이 모두 3과 같은 확률. 자 3번은 가가 발현됐고 D 표현형 가가 발현되려면은 2분의 1 곱하기 자 D 표현형 DEFF D만 주면 되겠네요.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 맞죠. 자 정답은 4번. 20번 문제
기억 가 터수 리사 가 사회생활 개체군 내상호작용. 다시 한번 개체군 내상호작용. 너무 빨리 말했죠. 방언 쓴 것 같았는데 텃 순 리 사 가 텃세 순이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개체군 가는 경분 포피 공기 경쟁 분서 포식피식 공생 상리공생 편리공생 기생 개체군 내상호작용 텃순 리사가 개체군 간상호작용 경분 포피 공기. 자, 나에서 생물자활용 생물자원활용 맞는 내용. 그 다음 유전적 다양성 한종 내에서 무당벌레의 반전 무늬가 다양한 거 유전적 다양성 맞네요. 정답은 5번. 자, 여기까지.